이 법원을 둘러싼 판결을 논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봅니다. 서초동 25시 오늘 뉴데일리 법조 취재 기자입니다. 박아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.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박아름 기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이 오늘 새벽에 이 네. 대전에서 이 날라온 소식인데 대전지검에서 지금 이 월성원전 이 경제성 평가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. 네. 이미 담당 공무원이 두 명 구속이 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네.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이 소식부터 네.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? 네, 그 어제 법원은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약 6시간 반 동안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.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동안 했다면 굉장히 길게 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이후 4시간 또 논의를 진행했는데 그 끝에 오늘 새벽 1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. 그 법원은 검찰로부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론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즉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백 전 장관은 신문 이런 기각 발표가 난 후 대전대교 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다 즉각 귀가했습니다. 예,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고, 네. 이후에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서 오늘 새벽 1시쯤 영장이 기각된 건데, 뭐 검찰은 상당히 뭐 불만이 있어 보이고요. 네.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좀 어떻게 될까요? 네, 그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 구속을 염두에 두고 곧장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방침이었습니다. 그랬죠. 그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을 인정하지 않은 게 검찰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당장 여권과 백 전 장관 측에선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였다,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라는 프레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. 때문에 현재로선 백 전 장관과 앞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부터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. 이후 최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최 전 비서관은 지금 가스공사 사장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 산업부의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이 공무원 두 명은 구속이 됐었는데, 네. 이 장관은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검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고요. 근데 대전지검의 이제 대전지검장, 이 수사를 이끌어왔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좀 측근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. 네. 이번 인사에서 유임이 되면서 사실 이 백운규 전 장관 영장 부분이 굉장히 사실 관심이 컸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아무래도 윤석열 그 총장의 측근이고 또 여태까지 계속해서 월성 의혹 수사를 전담해 왔기 때문에 유임된 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사의 고삐를 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. 예. 검찰에서는 역시 이제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고요. 네. 아무튼 뭐 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. 영장 기각이. 네, 그렇습니다. 앞으로 검찰의 이 수사 추이 또 이 법원의 이 판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제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네.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 네. 선고가 오늘 있잖아요. 네. 예. 관련 혐의가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그 김 전 장관은 신민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그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 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네. 그 이 중 일부 임원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있습니다.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
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.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는 이제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사표를 받은 이들 대부분 임기를 채웠고 연장한 사례도 있다고 피력했습니다. 네. 아, 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와 함께 또 관심이 큰 게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네. 장관의 1심 선고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네. 아무래도 관심이 크고요. 요즘 뭐 사법부가 이 안팎에서 여러 가지 네. 고소수에 많이 휩쓸리고 있고요. 네. 김명수 대법원장 이 녹취록이 이제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 야당에서 이제 1인 릴레이 시위라고 있습니다. 사퇴를 촉구하는 네. 좀 법조계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? 뭐 변호사 업계나 학계 분위기도 정치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그 변호사 업계는 아무래도 같은 법조계다 보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거세게 비판하는 모습인데 예. 그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엊그제 긴급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어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 8명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이들은 그 사법부 독립성을 대법원장이 나서서 해쳤기 때문에 응당 사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김 대법원장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실제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건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 또 학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대한법학 교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국민의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마찬가지로 비판했습니다. 근데 사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또 녹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네.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네.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. 네네 그렇습니다. 뭐 여당 쪽에서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서 딱히 뭐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고요. 김명수 네. 대법원장도 여전히 이 사과 이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계시네요. 예. 네. 아, 일요일 오후에 이 검찰 이 간부급 인사가 있었는데 네. 역시 관심이 컸던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유임이 됐습니다. 네, 네. 예,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짚어보죠. 네, 그 말씀대로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습니다. 그 당초 경질설까지 불거지면서 교체가 유력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지검장을 재신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. 또 추장관에 의해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도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. 그 앞서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복귀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역시 무산된 겁니다. 이 밖에 신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신국장의 자리로 맞바꿈됐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성윤 지검장과 신재철 검찰국장 등 친정부 인사는 모두 살아남은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이성윤 지검장 교체 등을 요구했던 윤 총장 측의 요구사항은 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박범계 장관은 근데 그 이 총장 패싱은 아니다. 이 의견을 많이 참고했고 네. 또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됐기 때문에 네. 아, 이 총장 패싱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. 네네. 그렇긴 한데 그 일단 우선적으로는 여론은 박 장관이 초반에 윤 총장과 협의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네. 결국 이런 결론이 난 게 뭐 요식행위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 윤 총장 측에서도 인사 발표 전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전달받지 못했고 주요 인사가 거의 바뀌지 않은데 불만스러운
그 내색을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예. 이제 박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이렇게 피력을 하면서 총장 패싱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. 네. 그 이후 말씀하신 대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윤 총장이 요구한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임명했고 또 그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했다는 걸 내세웠습니다.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번 인사폭이 매우 소폭이었기 때문에 제기된 논란들을 7월 인사 때 잘 반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네. 그 7월은 이제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여서 윤 총장이 퇴임한 후 대대적인 인사를 본격적으로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예.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사법연수원 동기긴 하지만 나이는 네. 또 윤 총장이 위잖아요. 네, 네. 예.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깍듯하게 이 네. 검찰총장께서 이 극존칭을 네.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서초동 25시 뭐 여기까지 듣죠.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뉴데일리 박아름 기자였습니다.